Good? No sugar. No sugar. Thank you. 어제 안 먹은 거 먹어보고 싶다. 그치? 아니, 뭐 먹을 거야? 난 일단 이거. 저녁에 했어? 나 이거. 이건 스크램블이었는데 어떻게 오믈렛이 나왔어, 어제 자기? 어제 그 사람들 진짜 뭐 먹은 거냐, 궁금하다. 이거 아니야, 스무디. Do you have any allergic special day today? No. Like the ones I'm going to eat is, two nasi goreng, one omelette with all side piece, one akuri, and one asahi berry. Okay. I will take one. Thank you. 그냥 우리나라에서 티백으로 타주는 알지? 그 커피 맛이야. 어제 한잔 봐. 어제 그 동물 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그러지 않아? 문 다 닫혔는데 뭐가 무서워. 내가 이거. 내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꼭 개굴던데 무슨. 다음에 새벽에 또 깼어? 왜? 깼어? 나 깼어? 그래. 왜? 무서워서 깼어? 그래.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어오면 일어났지. 긴급하게 깼으면 무슨 소리 일어났지. 이래서 꼭 개굴고 있어. 왜 깨우는지. 한 번은 잠깐 없어서 그런데? 어디 갔니? 아닌가? 낚시하는 아저씨 같다. 여러분,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호텔 안에 있는 마사지샵. 뭔가 조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얹힌 느낌이야. 벌써 11시 반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얼굴 미스트 봐봐. And 생강차. 생강 꿀 and 레몬. 예. 꿀하고 레몬. Thank you. Enjoy. For hand. 아, forehand. No. 미스트, 미스트. 아니 그냥 미스트인가 봐. 미스트를 뿌려볼까? 이게 빨대인 줄 알고, 어, 생강차에 다 들어갔나. 뭐가? 이게 빨대인 줄 알고 이걸 빨아먹었어. 수수깡 같아, 수수깡. 괜찮네? 어우, 냄새가 좀 별론데? 간장 냄새 나. 레몬만 주지 나 생강 먹기 싫어. 엄청 났어 큰 거. 왜 났지? 나는 더 깨끗해졌는데 그러니까. 너 동남아에서 살아야겠다 기대는. 온몸이 간지러워. So for massage will be 1 hour full body massage and this is for oil. So 1 hour body massage and 30 minute bubble bath. Signature massage oil, lavender, lemongrass hilang-hilang, relaxing massage oil, mandarin, chamomile, geranium, grapefruit, juniper berry, cedar leaf, detox. Detox로? 나는 chamomile. Relaxing. Okay, thank you. Insin. Oh yes, pregnant. Okay, how many months? 6 months. 6 months. Okay, so we can do massage side by side. Okay. Okay. 여러분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나름 굿.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먹는 곳. 경기대. 맛이 없어. 그냥 그래. 그치? 새우집 별 맛있어. 여러분 밥 먹고 수영하러 왔어요. 공용풀. 공용풀장. 더워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나 봐. 내가 볼 때는 저게 밥 먹으면서 저기서 쉬는 것 같아. 왜 안 들어가? 한 번도 없어. 이게 들어가기가 좀. 못해! 배 안 아프니? 배치기 지대로였는데, 방금?
오늘 수영 잘한대. 잘 오는데? 어머, 얼굴이 왜 이래? 같이 죽어, 그러면. 저녁에 도착했어요. 룸 서비스 어제 왔던 거. 근데 진짜 작아졌어. 어제 되게 컸는데? 그치? 그랬던 것 같아. 맛있어? 돼지고기 같은데 이거는. 돼지고기? 먹어봐. 이거 한 번. 이건 맛있어. 개 맛있다. 이거 뭐야? 더 시켜. 뭘. 음식을. 이거 그냥 콜리플라워 구운 거. 이거 뭐야? 바게트 빵에다 넣은 거야? 이게 제일 맛있다. 응? 이거 맛있다. 진짜. 여러분. 룸 서비스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정확히 반으로 해라. 알았어. 내가 좀 덜 먹을 거야. 자, 다 먹어. 그치? 이. 뭔데? 뭔데? 오. 아니, 아니 이거 숟가락 자기 쓴다며 저기 있잖아 왜 내 꼼짝 안 해? 아니 이게 좀 뜯게 아 참나 원 이거 써 내가 이거 쓸게 씨. 아무튼 여러분 모잘라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있어 좀 있어 타이레놀 먹어.
형이 아까 풀에서 기대 다이빙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이빙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시계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프대요. 계속 두통이 있대요. 몸이 들어갔던 거 없어. 입이 너무 아팠어. 여러분 이제 저희 내일 가요. 내일 하루 꽉 채워서 놀고 공항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관리해줘요. 재밌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이렇게 먹은 거예요. 딱이네. 오자마자 새벽 3시에 공항에서 내려서 맞아, 그때 진짜 찐으로 배고팠어. 말없이 먹은 거 알지? 진짜 너무 배고파서. 근데 아예 그때 안 먹고 그냥 빨리 자자 그러니까 살짝 서운했어. 내일만 지나면 또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 현실에 돌아가야 된다는. 육아 해야죠. 세겸이 안 보고 싶으세요?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힘들잖아. 와라? 여기서 돌아다닐 때 외국인들이 애기들 데리고 올 때마다 진짜 후회했어요. 다시 왜 후회? 세겸이도 그냥 데려갈걸 그랬나요? 너 그럼 여행 온걸 후회했을걸? 다인이 마사지 끝내고 나는 마사지 한번 여행 온걸 후회했다고. 그거는 다신 여행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애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애들. 아까 그 우리 옆에 있던 애기 데리고 그 우리 가족 그 남자는 그렇게 부러웠을 거야. 아, 부러웠을 거야? 그럼. 난 근데 그 사람 부러웠어. 난 안쓰러워 보여. 둘 다 웃음이 없어.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 밥을 먹어서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수영을 좀 하고 아까우니까 수영 한번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체크아웃을 할 거예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밤에 살짝 물이 추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수영을 왔으니까 하고 빠르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되게 좋다 여기. 여러분 5부까지 아직 30분 정도 남았고 나 엄청 많이 탔네. 보니까 여기 왜 탔지 나? 아무튼 와 진짜 많이 탔다. 얼굴이 빨간데? 밥 먹으러 왔어요. 점심.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뭘? 얼굴 빨개. 엄청 빨갛더라. 점점 빨개지나 봐. 나만 말 존나 안 되게 시켜가지고 살도 엄청 탔어. 하나도 안 탔는데. 자기 왜 안 탔어? 난 얼굴에 심지어 엄청 많이 발랐는데. 무슨 일이라고? 말 안 되게 생긴 애들 많고. 미나리 미나리. 왜 다른 나라들은 밥을 되게 부스러지게 먹는 거야? 우리나라만 찰진밥인가?
난 그건 궁금하지 않고 닭다리 다 없어도 맨날 닭가슴살 올라온 말이야. 그게 너무 궁금해. 닭가슴살도 중요한 부위인가? 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 그래도 다리만 다리를 안 주고 그지? 그래도 부드러운 부위는 안 쓰고 딱딱한 부위로만 먹는 거야? 나 아예 생각을 못했어.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는데. 다 닭가슴살만 나와. 맛있는 부위는 잘 안 먹네. 맛있는 부위가 어디 갔냐 이거. 잘라서 버리나? 있다고 하던 학교 아까 북쪽으로 화산이 있대.